미래에타 투자자문 컨설팅의 최진곤입니다.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. 건물주 되고 싶어요. 안녕하세요. 김송입니다. 방송을 보시고 댓글을 남기신 분들이 있으세요. 네네. 평소 잘 보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현재 1가구 1주택입니다. 서울에 9억 원 네. 이상인 다가구 주택 보유 중인데요. 한 계층에 실거주하면서 다른 층들을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. 올해부터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도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가 사라졌는데요. 저 같은 경우 임대사업자를 내는 것이 유리한가요? 아니면 임대사업자를 안 내도 무방할까요? 세금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유리한 많이 궁금합니다. 친절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. 네네. 우선은요, 좀 이제 바뀐 세법이 좀 뭐냐면 예전에는 그 임대소득이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됐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과세가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임대 사업자를 하는 이유가 양도세랑 이제 종부세 관련해서 그게 좀 세금 감면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사실 1주택은 9억까지는 또 비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양도세가 그래도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. 종부세도 네. 어쨌든 그 공시지가 6억인데 부부가 하면 합산 12억까지는 네. 종부세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9억이라 하더라도 종부세 대상이 아니세요. 네. 네. 그래서 다주택자가 아니고 1주택이라고 하면은 제 생각은 굳이 주택임대사업자를 안 내셔도 그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시게 되면은 그 연 그 임대료를 5% 이상 못 올려요. 네. 연간 상한. 그다음에 8년 동안 이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거든요. 물론 이제 과태료 내고 할 수는 있어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만약에 이분이라면 1주택이고 세금을 내는 것보다 5% 상한하는 게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.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택임대사업자를 해서 세금을 덜 내지만 5% 이상 못 올리면 오히려 이게 더 마이너스일 수 있는 거잖아요. 아. 지역이나 이런 건 제가 모르니까. 그러니까 네. 그런 거를 판단하기는 그렇긴 한데 이제 1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주택임대 사업자를 안 내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. 다만 이분이 뭐 또 다른 데 뭐 집을 사시거나 한다고 하면은 그땐 얘기가 달라지겠죠. 아, 근데 지금 주택 하나 더 사시게 되면 네네. 얘기가 달라지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안 하셔도 된다. 공동명의도 하는 게 좋은가요? 공시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잖아요. 그렇다고 하면은 종부세 대상이 안 되시려면 차라리 공동명의를 하시면 그것도 나쁘진 않는데 어차피 10년간 증여한 게 없다고 하면은 그 6억까지는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안 나오시는데 다만 이제 취득세는 나오는 거죠. 취득세. 실거래가 기준으로 했을 때 9억 이상이면 3%니까 공동명의 하게 되면 그 정도 이제 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것도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스마트하시네요. 네. 확실히 다릅니다. 네. 네. 아, 역시 전문가는 네. 전문가입니다. 답변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. 네네. 저는 경기도 안성에 사는데 이곳의 아파트 등 부동산 전망은 어떤가요? 라고 네네. 문의 주셨어요. 경기도 안성은 네네네. 어때요?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모든 분들이 자기가 사는 동네는 최고라고 생각하세요. 네네. 그렇잖아요. 근데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.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지역에 내가 사는 아파트가 평균 이상이냐 이하냐 50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네. 내가 사는 아파트가 과연 50점 이상일까 50점 이하일까를 한번 판단해보세요. 평균적인 아파트가 2억이 올랐는데 내가 1억이 올랐다. 그건 사실 성공한 투자가 아니에요. 제가 볼 때 안성이 그렇게 호재가 있는 지역은 아니잖아요. 앞으로 뭐 이렇게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도 네. 아니고.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런데 평균보다 좀 네.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, 저는. 네, 이 얘기 듣고 아. 또 이제. 아우, 이거 안성! 이사가 될 것 같아! 안성분들 막 다 항의 들어오고 막 이러실 텐데. 안티 오는 거 아니에요? 대신에 이제 자금 계획을 맞춰서 평균 이상인 지역에 어떤 아파트를 선택할지는 이제 별개의 문제인 거죠. 네. 저 같으면 네. 제가 컨설팅의 원칙이 뭐냐면 만약 제가 이분의 입장이라면 우리 저는 금액대에 맞는 동탄 쪽이 있잖아요. 동탄. 네. 왜냐면 동탄은 동탄 너무 올랐잖아요. 네. 근데 아직 안 오른 지역들이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데를 찾아서 갈아타시는 전략도 왜냐면 동탄은 GTX 소재도 있고요. 아. 계속 발전하는 도시잖아요. 네. 안성은 사실 그렇게 막 발전하는 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? 네. 뭐 계속 사시려면 사시는 것도 좋지만 그렇죠. 네. 실거주는 제가 못 그렇죠. 하는 투자의 목적이었다면 좀 옮겨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네네. 의견을 주셨어요. 궁금한 점 있으면 많이 많이 댓글 남겨주세요. 시원하게 우리 최 대표님이 알려드릴게요. 대표님은 계기가 있었나요? 내가 네네네. 부동산을 해야겠다. 네. 있어요? 네네. 언제부터였어요? 초등학교 때. 초등학교요? 네네. 초등학교 때.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네. 남다르신데요? 아, 그때 이제 단독주택이 많았었잖아요. 네네. 살다가 그 목동 아파트가 처음에 이제 완공이 돼서 그걸 이사를 간 거예요. 아, 서울 사람이세요? 네, 서울에 목동. 오, 네. 굉장히 시골 사람인 줄 알아요. 그래요? 아닌데? 아닌데? 네. 그래서 목동 아파트를 친구 초대해서 놀러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. 놀이터도 좋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좋고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목동 아파트로 이사를 가자고 했더니 어머니가 아파트는 성냥강 같은 데고 거기서 살 때가 못 된다.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거든요. 목동 아파트가 처음에 단독주택보다 중학교 고등학교가 올라가면 갈수록 친구
친구네 집분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고등학교 때 고 최진실 씨의 뭐 아파트라는 네. 드라마가 있었어요. 혹시 기억나세요? 까마득하긴 한데 그게 또 목동 아파트에서 촬영을 했던 거예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러면서 목동 아파트 가격이 확 오르더라고요. 이야. 근데 우리 집은 안 오르는 거예요. 그 당시에는 단독주택이 많이 오르는 게 아니었으니까 네. 결정적인 게 대학교 갈 때쯤 되니까 그 목동 아파트에 살았던 친구들이 어학연수를 가는 거예요. 근데 저는 못 가는 거예요. 아 이게 도대체 뭐냐,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자식 인생이 달라질 수 있구나,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었죠. 어떻게 보면 진짜 거슬러 내려가면 초등학교 때 부동산에 네네. 눈을 띈 게 맞긴 맞네요. 그렇죠. 그러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계속 관찰하게 되면서 또 시세도 좀 보게 되고 우와. 목동 아파트처럼 가격이 오르는 지역을 찾았던 거예요. 하지만 첫 투자라는 게 사실 네네. 확신도 없고 쉽지는 네네. 않았을 텐데 그쵸. 어떠셨어요? 제 첫 투자 29살 때였거든요.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1억을 모았었어요. 그래서 2004년도에 첫 투자를 했었거든요. 네네. 막상 첫 투자 하려니까 엄청 겁이 나더라고요. 그 첫 키스 때 혹시 기억나세요? 네. 아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요. 아 언제 적이야. 네. 심장 떨리고 첫 투자도 그랬어요 정말. 첫 번째부터 성공을 한 거예요? 그렇죠. 1억 2천에 이제 빌라를 샀는데 네. 2억 5천 정도가 돼서 팔았으니까 보는 네네. 눈이 달랐던 것 같아요. 운이 그래서... 좋았던 것 같아요. 네, 운이 좋았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관찰을 했던 거잖아요. 나름 그래도 관찰을 했었던 거고 관찰하고, 공부를 했던 거네요. 공부하고 생각을 하고 아... 네. 뭐니 뭐니 해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1인이시잖아요. 네. 그 이유가 뭘까요? 일단 부동산 투자는 정직한 것 같아요. 내가 얼마나 발품 팔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. 네. 가족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.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시설을 이용하면서 하면은 본인도 좋지만 또 가족들, 자녀들한테도 행복감을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. 자, 마지막으로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? 제가 이제 너무 또 좋은 얘기만 또 말씀드린 것 같아서 네네. 항상 투자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워낙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. 네, 주변에 또 여러 가지 얘기도 들으셔보시고 알아서 이제 각자 판단하시는 게 좀 가장 중요한 건 안목을 네. 계속 키우시는 방법밖에 없어요. 네. 휘둘리지 말고 네. 제가 딱 중심을 갖고 결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계속 뭐 내공 쌓는 방법밖에 없잖아요. 네. 그렇죠. 쉽게 벌리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럼요.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고 발품을 팔아야 되는 건 확실한 것 네, 같습니다. 맞습니다.